두 분, 좀 노안, 나이 들어 보여서 걱정을 하신다고. 저는 제 나이보다 항상 5살, 6살 더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저도 같이 다니면 제가 동생인데, 예, 동갑이라고 봐요. 그러셨구나. 아니, 근데 우리가 웃었지만, 실제로 어떤 연구가 있냐면요. 나이 들어 보이는 그 노안인 사람이 실제 생체 나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더라. 나이가 더 많게 나오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노화라는 게 얼굴만 뭐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노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신선한 재료로 바로 만들어 먹는 음식은 신체 나이를 낮추고 활성산소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데요. 활성산소를 줄이는 것이 노화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활성산소를 줄이려면은 일단 식생활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평상시에 잘 구할 수 있는 신선한 재료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신선한 재료들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걸로 활성산소를 낮출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오늘 만들 요리는 라따뚜이라는 요리예요. 라따뚜이. 오늘 주 재료는 신선한 버섯과 토마토입니다. 항산화 식품으로도 유명하죠. 토마토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한개 정도만 먹어도 큰 거, 하루 섭취 비타민C 권장량의 한 절반 정도는 채울 수 있거든요. 이 토마토에 카로테노이드 계열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아주 중요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토마토를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섭취하는 방법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달궈진 후라이팬에다가 올리브유를 이렇게 두르고요. 이렇게 해서 마늘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네. 토마토를 충분히 넣을게요. 언제까지 볶냐면요, 여기서 물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물이 고일 때까지. 너무 강한 불 말고 약불에서 중불 정도로. 이렇게 집에 토마토 소스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쉽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버섯이 고기 역할을 대신 하는 거죠. 자, 이제 완성! 아니, 근데 평상시에 만들어 먹을 만큼 되게 쉽지 않으셨어요? 아니, 뭐 활성산소 잡는 요리를 멀리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 그러면 드셔보시겠어요? 맛있어요. 식감도 좋고. 좋죠. 네. 맛있어요. 예, 토마토가 너무 맛있네요. 토마토 맛있죠. 예. 토마토 아주 좋은 음식이니까 충분하게 많이 드시고요. 아,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그 유방암을 극복하신 김가린 씨. 김가린 씨가 항산화 작용을 위해서 매일 챙겨 드시는 게 글루타치온이었잖아요. 이 글루타치온을 하루 필요량을 음식으로만 섭취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럴 때는 좀 보조적으로 따로 식품이나 그런 보조식품 형태로 보충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체내 글루타치온 부족. 한 연구에서 글루타치온을 꾸준히 섭취했던 그룹에서 피부 전반의 멜라닌 지수가 감소하고 자외선 반점의 현저한 감소가 확인되었는데요. 이것을 간단한 실험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과 한 개를 반 개로 잘라 한쪽에는 글루타치온 용액을 바르고 한쪽에는 바르지 않고 그대로 실온에 두었는데요. 5시간 이상 경과 후 글루타치온 용액을 바른 사과에서는 갈변이 일어나지 않고 수분 또한 그대로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